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저는 지금 지평면 월산리에 나와 있는데요. 정면에 보이시는 리모델링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그런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간만에 제가 뽐뿌가 오네요. 제가 정말 사고 싶은, 저희 와이프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집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촬영 나온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리모델링을 그냥 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주택으로 재탄생시킨 그런 작품 같은 매물을 좀 오늘 좀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겉에 외부보다는 내부가 정말 이쁩니다. 이따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 지평면 월산리 같은 경우는 지평역 기준으로 약간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돌아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고, 지평 면소재지와 용문 면소재지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평면 중에서는 그래도 월산리가 실거주하시기에도 뭐 무난합니다. 무난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뭐 꼭 세컨하우스가 아니더라도 실거주하셔도 아이 키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매물, 요런 매물 제가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본 매물 일단 진입로 한번 또 보여드릴 텐데, 본 매물은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이 없습니다. 네, 단점이 없을 것 같아요. 요 앞에 지금 바리케이트 쳐져 있는 저 대문 있잖아요. 저희가 바로 진입로 대문이 되겠고, 바로 앞이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그런 입지에 있어서 진입로 부분 너무 편안하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집, 이웃 사촌 되시는 분하고 같이 도로를 이용하시면 되고, 진입을 하시면 이쪽에다 이제 안쪽으로 마당 쪽에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측에 지금 보시면 석축되어 있는 1단으로 석축되어 있는 부분, 요 토지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모양의 꼭 자루형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 있잖아요. 요거 다 벌목 하셔가지고 여기 텃밭으로 좀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별채를 하나 더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길다란 토지긴 하지만 그런 용도로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토지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저 위옆에 있는 도로로 진입하셔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널찍하게. 이 토지까지 다 포함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말뚝이 이렇게 박혀 있죠. 이쪽에 경계는 여기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이렇게 녹색 펜스, 철제 펜스까지, 여기까지가 우측이 내 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 매물 본격적으로 외관부터 둘러보실 텐데, 지금 정면에 여기 현관문 있는 쪽, 이쪽부터 해가지고 보시면 좌측에 현관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쪽문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어요. 누가 이제 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우측에 아궁이 있고, 가마솥도 시멘트로 다 묻어놨고요. 그리고 뭐 야외 등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뭐 지붕 공사부터 해서 공사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야외 수도가 이쪽에 데크, 데크 널찍하게 돼 있고, 아궁이 연통 이쪽으로 이렇게 빼놓으셨고요. 그리고 우측에 계단이 이제 내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계단도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또 이 바로 앞에 마을도로 있고요. 지금 좌측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길다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 생각에는 주차장 만드시면 딱일 것 같아요. 주차장 하면 딱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주택의 내부로 연결되는 문도 돼 있고요. 주택의 뒷부분은 뭐 별건 없어요. 자, 이렇게 가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다 공사 마무리 다 돼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경계처 위쪽입니다. 경계가 위쪽이라서 이쪽에 보시면 여기 저온창고 같은데 제가 잠겨 있어가지고 보진 못했어요. 저온창고, 저온창고 있고, 여기 뭐 계단이 또 하나 있죠. 위쪽으로 항아리 놓을 수 있는 공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일러실, 그리고 기름통은 외부로 빠져 있네요. 외부로 빠져 있는 모습이고, 주택의 뒷부분은 뭐 그냥 별거 없습니다. 조금 잘 안 오셔가지고 거미줄, 풀 뭐 이런 게 조금 지저분하게 있는데, 그리고 또 주택에 이쪽으로 연결되는 문 출입구 하나 더 있고요. 이쪽 사이드 경계 쪽도 보면 뭐 별건 없어요. 아까 그 옆 앞집 사장님도 잠깐 나오셨는데, 이웃 사촌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예. 되게 인자하신 또 이웃사촌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예,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쪽에 차량 주차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쪽에 차양막 있는 예, 주차박스 있는 이쪽에 주차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외관 보셨지만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내 입맛에 맞게끔 좀 꾸미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외관 이렇게 보시면 지금 화이트톤의 스타코도 아니고 페인트 칠 같아요. 페인트로 돼 있고 지붕 공사 깔끔하게 돼 있고요. 옛날에 그 농가 주택 스타일 그대로 다 살렸습니다. 내부 이제 보실 텐데 아 정말 너무 예뻐요. 자 현관문 앞에 또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바닥 타일부터 이렇게 보시면 네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타일 돼 있고요. 들어가시면 이쪽에 전실이 조금 아담하게 있고 신발장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요런데 위에 선반 쪽에 신발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신발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우측부터 해가지고 볼게 구조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자 우측부터 해서 볼 건데요. 자 아까 그 현관문 옆쪽에 쪽문 있죠. 쪽문 창이 이렇게 있고요. 아 여기다가 신발장을 이렇게 놓으신 것 같네요. 그죠? 이쪽에 신발장 놓으셨고 아 이런 문틀이나 문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문 문틀 이런 거 위주로 보면 앤틱한 느낌이 나는 그런 자재로 좀 사용을 하셨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특히 조명 부분도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쪽에 보시면은 방이 하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디자인 보시죠. 굉장히 예쁘고 대들보 석가래 다 살렸습니다. 그대로 슬레이트 다 제거하고 다시 흙으로 이렇게 예, 마감한 것 같고요. 흙으로 마감하시고 페인트 칠하신 것 같고 굉장히 예쁘죠. 예. 보통 농가주택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요 느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벽면은 한지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냄새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거실 공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소파 있는 메인창 있는 쪽 요쪽 니은자로 거실이 돼 있고요. 거실 쪽에도 이렇게 다 등 포인트 등 메인 등 예, 이렇게 또 해 놓으셨고 우측 이쪽이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자 보시면 자 이쪽부터 볼게요. 구조가 좀 특이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다이닝 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간 다이닝 룸 자 조명도 굉장히 예쁘게 크리스탈 조명 같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처음 봐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요 전면에 창을 이렇게 좀 뚫어 놓고 선반이랑 예 창으로 이렇게 해 놓으셔 가지고 바로 또 누가 볼 수 있게끔 사람이 오면 확인이 되게끔 또 해 놓으셨고 자 다이닝 룸 안에는 이제 주방 시설이 있는데 요 문도 보세요. 와 그냥 묵직합니다. 이 슬라이딩도 굉장히 아쿠아 유리와 예, 원목으로 돼 있는 예, 나무 자재로 돼 있는 이런 굉장히 묵직한 도르래 슬라이딩 도로 돼 있고 들어가면 주방 시설 현대식으로 다 깔끔하게 돼 있고요. 상부장 대신 선반 이렇게 놓으셨고 굉장히 예쁘죠. 조명 그다음에 대들보 석가래 그대로 살려가지고 아 너무 예쁘네요 진짜. 여기 인덕션과 가스레인지 겸용으로 또 센스 이게 또 센스죠. 여기서도 현관에서 누가 오면 다 보입니다. 예, 이런 것까지 다 세밀하게 좀 신경 쓰신 것 같아요. 이쪽에도 선반 다 되어 있고요. 예, 이쪽으로 나가면 이제 아까 그 데크 쪽 주택의 오른쪽인 데크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차를 저희 주차하시고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문도 되어 있고 주방 우측에는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아니네요. 세탁기는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다용도실입니다. 예, 다용도실 굉장히 넓고요. 창고 겸 다용도실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도 이제 타일로 다 돼 있어가지고 물 청소하기도 편하게 돼 있고요. 하, 이런 거 하여튼 대들보 석가래 다 살린 거 이 느낌 굉장히 좋네요. 자 주방 보셨고요. 주방에서 나오시면 다시 다이닝룸 있고 자 우측에 보시면 여기도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 또 있고요. 등 보십시오 이렇게 예 등 아 이 대들보를 이 나무 소재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판으로 그죠? 예 대들보 같은 경우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1층에 이제 욕실인데 공용 욕실도 보시면 타일 보십시오. 이제 좀 고가의 수입재 타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자기 변기라든가 세면대 아메리칸 스탠다드 브랜드로 되어 있네요. 아 저기 또 저기 저것도 있죠. 저거 샤워 겨울에 춥지 말라고 예 저거 열 뭐라고 하는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제가 정신이 혼미합니다.
아, 너무나 예쁘네요. 예, 화장실도 예쁘게 돼 있고요. 이 공간도 또 활용하기 나름이고, 전면에 이 공간. 그리고 좌측에 큰 방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방이 하나 있고, 자, 인테리어 보십시오. 전반적인 컨셉. 이건 금방 계약이 될것 같은데, 전면에 또 이렇게 해서 창으로 뚫어 놓으셔가지고, 또, 확인이 다 가능하게끔. 네, 돼 있고, 요렇게, 요런 거, 요런 느낌. 아, 요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다 한지 마감 돼 있고요. 넓은 방, 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는 거실 반대쪽으로 해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방은 약간 사랑채 느낌이 살짝 나요. 예. 네. 코너창, 벌써 딱 들어오면 코너창이라든가 이런 부분. 요 방은 천장에 석가래나 이런 게 없네요. 그죠? 네, 이런 게좀 살려 있진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요 정도 방이면 자녀분들 쓰기엔 딱 적당합니다. 혹은 안방으로 그냥 쓰셔도 될것 같고요. 예, 방 안쪽에 또 욕실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예쁘죠? 정말 이거, 매도자분께서 뭔가 디자인 쪽에, 예, 좀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 같아요. 느낌에는. 전 이런 욕실을 진짜 처음 보네요. 아, 너무 예쁩니다. 아, 본 주택은 이제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한 주택으로서 단층 주택이고, 방이 총 3개, 욕실 2개, 기역자 거실. 예, 거실. 그리고, 이쪽에 다이닝룸과 주방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주방 한쪽에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 세탁기가 이쪽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 호수가. 지금 세탁실이 없는 거 보니까 이쪽 어딘가에 예,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아, 이쪽에 있네요. 스토어 이쪽에 있네요. 예, 이쪽에 이제 세탁식은 다용도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구조 정말 괜찮죠? 예, 세컨 하우스로 쓰기 너무 아깝고, 실거주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 뭐 조망권 이런 거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입로 너무 편안하고, 장점 투성이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지평면 월산리에 소재하는 리모델링이 정말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을, 농가주택을 소개시켜드렸고, 제가 촬영하는 내내 좀 이렇게 흥분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스타일의 네, 그런 주택을 좀 찾은 것 같아서 촬영하는 내내 너무 좋았고요. 요 주택의 그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집을 짓게 되면 많이 좀 참고를 해야 될것 같은 인테리어인 것 같습니다. 별 관심이 제가 없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너무너무, 예, 좀, 예, 탐이 나요. 예, 나고, 요쪽에, 특히나, 또 주차장으로 쓸수 있는 땅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조경 부분만 조금만 신경 쓰시면 굉장히 예쁜 주택으로 탄생이 다시, 물론 탄생을 했지만,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느낌이 나고, 아까 그 현관문 들어가서 우측에 좀 단이 있던 그 방이 이제 구들방이네요, 구들방. 그죠? 요 구조를 보니까 거기가 구들방 같습니다. 구들방까지 보유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농가주택. 예,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 끝나고 많이들 또집 보러, 겸사겸사,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미리미리 좀 주시고요.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